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늘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매년 증가하던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새 사람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공장 굴뚝에서 무섭게 쏟아지는 매연과 점점 더 뿌옇게 변해가는 하늘. 과연 미세먼지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잿빛으로 변해버린 도시를 푸르게 되살리기 위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된다. 높고 푸른 하늘이 유난히 돋보이는 계절. 가을이 되면 서울 시민들은 한강 시민공원을 자주 찾는다. 시원한 강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맑고 청명한 공기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기 때문이다. 경기도 화성에서 어린 딸과 함께 가족 나들이를 왔다는 이지민 씨. 날씨도 좋고 요즘에 미세먼지도 좀 없어서 아기 데리고 바람 쐬려고 나왔어요. 3월 이럴 때 진짜 심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어떠셨어요? 좀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기랑 나가려고 해도 너무 신경 쓰이는 게 많고 밖에는 보여주고 싶고 나가야 하는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좀 되게 피폐해진, 생활이 피폐해진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은 하늘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미세먼지 감기라는 걸 처음 걸려봤어요. 그냥 감기인데 목이 너무 텁텁해서 병원 가니까 미세먼지 감기라고 하셨어요. 차에서 제가 저기서 이렇게 달려오면은 차는 이쪽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매연 그게가 고향에서 지금은 그랬는데 겨울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대요. 집 나가려면 마스크 써야 되고 마스크 값도 그것도 꽤 들더라고요. 또 아주 안 좋은 곳이면은 또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몇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푸른 하늘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한반도에 불어닥친 미세먼지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었다. 연일 악화되는 미세먼지에 이제는 몸이 반응하는 듯하죠. 2015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미세먼지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연 미세먼지에 갇혀버렸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4마이크로그램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해 있다. 하지만 올해 3월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그때 상황은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평상시에 미세먼지 농도의 한 5배 이상의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언론을 통해 한반도의 미세먼지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보냈다. 결국 지난 3월 11일 국회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새로운 국가기구가 탄생됐다.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배경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립된 것입니다. 환경 문제를 두고 범국가적인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와 마음을 모았다. 이 국민적인 총의를 들어서 이 사회적인 재난 수준으로까지 발전된 그 미세먼지를 빨리 그 저감시키고 국민들에게 하여튼 그 깨끗한 공기를 네. 마실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회를 드리겠다 이런 아주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종로에 위치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실.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5개의 전문위원회가 존재한다. 각 위원회마다 뚜렷한 목표와 역할을 갖고 있는데. 저감위원회는 그 여러 이 오염원에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그런 시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주로 뭐 발전 부분, 산업 부분, 수송 부분, 생활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을 만들고 있고. 전 기상청장을 비롯해 국가기후전략위원장, 과학자, 언론인, 그리고 의학박사가 각 분야의 위원장을 맡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그것이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보다 구체적이고 단기적이고 또 명확한 해결법이 절실했다. 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서 그 농도를 낮추려면은 일상적인 정책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아주 과감한 정책을 제안해야 된다. 이렇게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찾고 또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민정책참여단이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500명의 뜻 있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대표로 선발됐다. 왜 국민정책참여단을 만들었느냐. 사실 이제까지 정부에서 대부분은 장관, 차관, 국장 이런 분들이 전문가 몇 사람하고 해서 모든 정책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두 사람의 머리가 굳을 일은 아니다.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답답했던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국민정책참여단 활동의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뜻깊게 다가옵니다. 단편적인 해결책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는 분명히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상황인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정상이 정상에 가까운 것처럼 생활이 변했는가? 여럿이 함께 실천하면 미래 세대, 아니 당장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국민 정책 참여단에서 20대를 대변했던 대학생 이주현 씨. 처음에는 국민들의 의견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고 했다. 이게 어떤 위원회를 세웠다는 게 약간 정책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부 욕을 많이 하니까 혹시 형식적으로 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의심을 많이 하게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실제로 국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답변하려는 코너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놨었고 직접 여러 위원회 전문가분들이 나와주셔서 되게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민들은 몇 차례에 걸친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또 전문가에게 받은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의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다는데 과연 이들은 평소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충청남도 아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국민정책참여단을 만나보았다. 심희경 씨의 하루는 매일 아침 일어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아이들과 바깥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아닌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 봄에는 바깥 놀이 못 나갔지요. 맨날 원에서만 태어나자마자 미세먼지가 잔뜩 낀 하늘을 접했던 아이들은 검은색 구름을 칠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올 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 바깥 산책을 나오고 싶었는데 미세먼지가 매일매일이 나쁨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오늘도 나쁨이야. 오늘도 실내에서 밖에 못 나가겠다. 우리 오늘도 안에서 놀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그 실망한 표정이 지금도 너무 생생한 거예요. 지금처럼 야외에서 신나게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이 올 봄에는 실내에서 꼼짝도 못하고 풀이 죽어 있었다. 심희경 씨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어떤 역할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토론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처음엔 의구심도 있었다. 아, 이게 과연 협의가 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횟수가 차츰 쌓임에 따라서 그 안에서 우리 협의단에 들어오신 분들끼리 조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심희경 씨를 비롯한 국민정책참여단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다. 그걸 기반으로 여러 차례 지역 토론회가 이루어졌는데 덕분에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초반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막연한 희망사항이 많았다. 하지만 점점 토론 회차가 늘어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 방법들이 제시됐다. 이렇게 모은 국민들의 지혜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단기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 반영됐다. 금년 9월 말까지 정부에 내는 정책은 단기적인 정책, 금년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얼마만큼 저감을 시키느냐, 초겨울에서 내년 초봄까지의 그 사이에 단기적인 정책에 포커스를 두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고. 지난 9월 7일과 8일 국민정책참여단은 1박 2일이란 시간을 할애해 제2차 국민 대토론회에 참여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비한 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자신의 미래, 또 우리 자식들,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를 해 주십사. 이런 것이 지금 국민정책참여단의 목표입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한층 성숙한 토론자로 거듭난 국민정책참여단은 미세먼지 단기 대책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의견들을 내놓았다. 국민들은 치열하게 논의했고 그 과정은 부지런히 기록됐다. 당장 실현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이 쏟아진 것은 2차 대토론회의 큰 수확이었다. 겨울에 추울 때 이걸 안고 바로 태양열로 그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노후 경유차는 좀 이제 관리를 좀 정확하게 해서 운행 안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일 먼저 그 석탄 화력 발전소 장차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새로 건설하는 거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정책참여단의 가장 큰 수확은 국민 스스로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이상수 씨는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다. 많이 알게 된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다 하면 말이나 미세먼지를 알았는데 이제 마이크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내 일부러 그 저희 콜센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표시냐면 제가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미터 표시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우면서 이제
미세먼지가 무엇이고 초미세먼지는 또 어떻게 생기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 그 책을 보면서 이제 또 많이 터득을 했죠. 오랜 세월 자전거를 타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상수 씨. 처음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국민정책참여단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고민도 했었다. 하지만 미세먼지 해결법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게 이제 이상수 씨의 목표가 됐다. 우리는 나이 먹어서 이제 뭐 어떻게 살든 앞으로 이제 많이 살든 죽여서든 이제 곧 갈 건데 후세들한테 손자들이나 그 증손자들 이런 애들한테 생각하니까 좀 좋은 공기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적극 참여하게 됐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사는 곳도 달랐지만 지난 4개월 동안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왔다.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되찾고 싶다는 염원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미세먼지가 사회 이슈가 되고 관심도가 높긴 했어도 모두가 남탓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포함하지만. 그래서 요즘은 주위 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미세먼지 피해자와 동시에 가해자라고. 수많은 토론과 고민 끝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7개 단기 핵심 과제가 완성됐는데 최대 27곳의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이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9월 2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최종안을 확정지었다. 그리고 9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1차 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했는데 맑은 공기를 되찾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 실천하는 일은 이제 우리들의 숙제로 남았다. 눈부시도록 푸른 하늘과 시리도록 맑은 공기가 이토록 소중한 자산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이 아름다운 하늘을 우리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마음을 모은 사람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본다. 애기들은 기관지도 안 좋고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조금 더 바깥 핸드폰만 많이 사용하니까 바깥을 환경도 잘 뛰어놀 수 있게 조금 더 맑아졌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한테 좀 더 장려하고 그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문제들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를 조금 의식을 깨우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낸 의견들이 바른 정책으로 큰 실천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네,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 숨쉬기 편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